전날 나가웃 상황에서 포기하지 않는 질주로 역전승의 발판을 만든 황영무. 2대2 동점 상황에서 9회 말 선두타자로 들어섭니다. 마운드에는 삼성의 마무리 오승환. 황영무가 오승환의 변화구를 자신있게 걷어올립니다. 중견수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는 사이 2루를 지나 3루로 내달리는 황영무. 대단합니다. 황영무의 3루타. 이 경기의 분위기를 단번에 뜨겁게 바꿔놓습니다. 이어 최재훈의 몸에 맞는 볼 출루까지 무사 1, 3루 기회를 잡은 하나. 하지만 장진혁의 타구가 2루수에 잡히면서 순식간에 투아웃이 됐는데요. 타석에는 전날 결승타의 주인공 페라자. 오승환의 빠른 공을 힘차게 받아칩니다. 때렸고 떨어지는 안타! 이틀 연속 페라자가 오승환을 무너뜨립니다. 페라자의 집념이 만들어낸 끝내기 안타. 이 안타로 이틀 연속 역전승을 거둔 하나는 7연패 후 2연승을 달렸습니다. 선발 등판한 몬스터 유현진은 승리 투수는 못됐지만 7이닝 3피 안타 2실점 3진 6개를 잡으며 역전승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한화의 야구가 돋보인 한판 승부. 오늘의 야구였습니다.